다들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너무 뻔한 답이 나와서 실망스러운데요. 좀 중한 발기부전의 정도가 좀 심한 사람한테 또 효과가 컸었다. 아, 오늘의 주제는 비아그라예요. 이 제 주변에 아는 형님들도 내가 이 약을 먹으면서까지 꼭 섹스를 해야 되나? 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 싶으면서 막 하소연을 해요. 이게 약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발기력이 별로 이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아 이걸 먹으면 강직도가 더 훨씬 더 단단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먹으면 훨씬 더 단단하게 되지. 그래서 이걸 어쩌다 한번 먹으면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자꾸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 예. 발기력이나 남성의 기능 같은 게 조금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 꼭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 당연히 좋은 방법이 있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상하는 그런... 아니지. 알았어요. 예상하는 걸 수밖에 없지. 하나 둘 셋! 유산소 운동. 아 유산소 운동. 너무 뻔한 답이 나와서 실망스러운데요. 이게 실망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거든.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국제 발기 기능 지수를 분석하고 이제 연구를 한 그러한 발표인데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17.7점 발기 기능 지수가 6점에서 30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 22점에서 25점을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경도의 발기부전이라고 그러고 17점에서 21점 사이를 경도에서 중등도 중간 정도라고 보고 그다음 11점에서 16점을 이제 중등도 그다음에 6점에서 10점 사이를 이제 중증 발기부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균 17.7점 정도의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 그 정도의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지. 국제 발기 기능 지수? 이거 어디 가서 검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네. 그냥 가까운 비뇨기과 가가지고 있잖아. 가면은 웬만한 그 남성 성기능을 다루는 병원에 가면은 대기실에 이렇게 쭉 앉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설문지가 이렇게 꼽혀 있을 거야. 그럼 거기 한 장 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설문지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다시 연구 결과 이야기를 해보면 유산소는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평균 6개월간 일주일에 3번 내지 5회 한번 운동할 때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쭉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6개월 후에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봤을 때 이 국제 발기 기능 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냐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2.8점 정도 개선됐다. 경도냐 중등도냐 중증 그룹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2.3점, 3.3점, 4.9점. 4.9점 중증 그룹에서 4.9점이면은 진짜 많이 개선된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래서 좀 중한 발기 부전의 정도가 좀 심한 사람한테 더 효과가 컸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그냥 약 먹고 그냥 할래 했을 때 이 약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확 올라가는지 4점에서 8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거에 한 두 배 정도는 개선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대체 욕구 있잖아 요거는 이제 한 2점 정도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 환자의 이제 음경 발기조직에다가 최충격파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4점 정도 개선시키니까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보다는 효과가 좋다. 최소한 그렇게 보면 되지. 유산소 운동이. 아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약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좋다. 그렇게. 모든 약에는 아시다시피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걸 먹게 되면은 건강상에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의 장점이 뭐냐면은 약을 먹으면. 약을 먹는데도 제약이 따를 수가 있잖아. 부작용이 없잖아, 운동은. 그지? 네.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혈관이 건강해진다. 그쵸. 장난 아닌데. 터질어야잖아. 이거 보면은 하루 종일 발기돼 있을 것 같아, 혈관 보면. 어? 그래? 하루 종일 발기됐으면 죽어요. 그만큼 혈관이 좋다, 이런 얘기. 네.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혈관 내피세포거든. 이 혈관 내피세포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성장시키기 때문에 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우리 체내 이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을 감소시키잖아. 그래서 발기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지.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지. 그렇죠. 예. 기본에 충실하자. 예. 어떤 성관계를 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주위에 많은 남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도 약이지만 뛰십시오. 그래, 갈심감 넘치는 남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윤 씨처럼 유산소 운동 하십시오. 자,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세요. 오 예. 이거 아닌 것 같아.